문안의 플러스입니다. 배우 박상민이 지난달 음주운전으로 경찰에 적발돼 검찰에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이 검거 당시 면허 취소 수준에 달할 만큼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박 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경기 과천에 있는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고 근처 자신의 집 주변까지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귀가 중 골목길에서 잠이 들었는데 목격자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적발됐습니다. 검거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박상민의 음주운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1997년 8월 서울 강남에서 술을 마시고 접촉사고를 내 경찰에 붙잡혔고요. 2011년 2월에도 술에 취한 채 후배 차를 몰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배우 박상민은 지난 1990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스타 반열에 올랐고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했습니다.